원정팀 FC모코의 조덕재 감독 모시고 인터뷰해 보겠습니다. 감독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감독님 이제 지난 시즌에 이어서 이번 시즌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하게 되셨습니다. 네. 지난 시즌에 화성과 함께 상당히 돌풍의 팀이었던 FC모코인데 아쉽게도 우승은 차지하지 못하셨습니다. 과연 이번 시즌은 또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작년 시즌에 아쉬움이 많아서 우리 열심히 준비는 했는데 작년에 저희 선수들이 많이 K리그 1, 2, K 다른 K3를 많이 빠져나갔고 올해는 젊은 선수들이 많이 영입이 됐습니다. 그래서 선수들이 또 좋은 선수들 빠져나간 만큼 그래도 또 열심히 하려고 준비를 잘 했으니까 올해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지난 경기는 이제 여주 원정 그리고 오늘은 대구 원정 두 팀 모두 승격팀 원정을 떠나시게 되셨는데요. 선수들이 이 원정 2연전이니만큼 체력적인 부담이 없는지 궁금합니다. 목포가 그래도 좀 서해안 저쪽 끝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든 경기가 다 3시간 반 이상을 다녀야 되는 그런 원정끼리에서 뭐 힘들긴 하나 뭐 선수들이 매해 겪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지장은 있는 거 안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독님, 네. 이제 두 번째 시즌입니다. 역시나 목포의 많은 팬분들이 감독님의 이번 시즌 성적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 시즌 좋은 모습에 대해서 기대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. 이번 시즌 각오 듣고 인터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뭐 작년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준우승을 했는데 선수들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올해 두 번째 시즌이기 때문에 준비 잘해서 어떻게 우승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. 네, 감독님 이번 시즌에도 좋은 성적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지금까지 원정팀 FC 목포의 조덕재 감독 모시고 인터뷰해봤습니다.